선교는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돈이 없으면, 든든한 배경의 교회가 없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백불도 후원금 없이 베트남에 갔어요. 이렇게 좋은 교회 파송 예배 받아본 일이 없어요. 가슴이 뜨거워서 갔어요. 근데 어떻게 가슴이 뜨거워졌냐? 제가 늦게 소명 받았어요. 근데요, 늦게 시작을 하니까 전도사 훈련도 못 받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개척밖에 없잖아요, 개척. 그래서 경기도 덕수라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제가 고향이 덕수에서 갖고 와요. 제가 남양주시 수동면 촌사람이에요. 촌놈, 농부의 아들. 근데요, 덕수를 여덟아홉 번 갔다 왔는데 교회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안개 사라지듯이 싹 사라지고, 선교사 새벽마다 1998년도에 그러니까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소명 주셔서 제가 순종해서 신학교 졸업했잖아요. 이제 하나님 개척하게 해주세요. 선교사 제가 못 가요. 10년이면 한갑이에요. 아이들 대학도 가야 되잖아요. 저희 아내가, 여보, 우리 선교사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입을 탁 막았어.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말이 씨가 된다. 선교사 아무나 가냐. 그런데요, 6개월 만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어보셨죠? 신현우, 네가 가냐? 내가 가지. 네가 오냐? 내가 오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가 가는 줄 알고 못 간다 그랬거든요. 제가 하는 줄 알고 못 한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가는 게 아니야. 내가 가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아, 그래서 또 무릎 꿇고 엉엉 울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 갈게요. 어디 나라를 갈까요? 두 달 기도했는데 베트남. 근데 제가 1952년생이라서 제가 군에 갔을 때 월남전이 딱 끝났어요. 근데 월남전에 갔다 온 중상사들 통해서 월남전쟁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박상옥 장로님 월남전에 오셨대요. 진작 말씀하셔서 그때 귀녀를 한번 모시고 가는 건데, 박 장로님 다시 한번 오시길 바라요. 네, 제가 모시고 가야 돼. 전쟁 가셨는데. 그래, 거기 가서 진짜 기도하시고, 아, 여기 이렇게, 제가 거기다 교회 새겨졌거든요. 귀녀에다가. 앉게 해달라지고. 여러분, 근데요, 문제가 이래요. 45살 넘었다고 선교 훈련원에서 안 받아줘요. 후원금 2천 부럽다고 침례계 해외 선교부에서 안 받아줘요. 그리고 교회도 담임 목사하고 장로님들하고 싸우냐고 파송 예배도 못 드려준대요. 그래서 제가 2021년 3월 31일 인천공항 개항식 갈 그 이튿날, 저기 뒤에 있는 제 아내하고 21살짜리 딸 데리고 베트남에 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후원금도 없고 파송교회도 없으면 당연히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잘 먹은 사람 같아요? 못 먹은 사람 같아요? 잘 먹은 사람 같죠? 미국에 와서 고기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배도 좀 나오고 힘이 많이 솟았어요. 여러분, 한 끼도 굶어본 일이 없어요. 자, 몇 카드 사진 보여드려요.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자, 부목사님 부탁드려요. 다 끄셔도 상관없겠는데. 네. 네. 여러분, 저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가 괜찮아 보이지요? 제가요, 설계, 예? 도면, 기공 예배. 이건 참 웃기는 얘기예요. 왜냐면 베트남 목사가 주인이거든요. 근데 제가 모래 한토록 사다가 기공 예배 드리고요. 마음을 주고 설계하고요. 15층을 지려고 15층. 근데 인민위원회에서 발각돼가지고 하나님께 못 진다 그래서 저렇게 6층으로 졌어요. 저희 교회가 성도가 한 200여 명 됐을 때 25만 불 헌금해서 베트남 교회는 도로가, 도로를 편입된 땅
값으로 43만불 받아가지고 저렇게 예배당을 줬습니다. 예배당 보기 괜찮지요? 베트남에 저런 예배당이 없어요. 할렐루야. 공항 가까이 있습니다. 제가 저기 15년 목회하고 깨끗하게 후배 목사에게 임하고 이제 목사님도 오셨던 그 한인촌에 지구촌 사장님의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10년 됐습니다. 사진 좀 바꿔주시죠. 예, 요 교회가 이제 여러분이 오셔서 마지막 식사하셨던 그 교회입니다. 지구촌 세생님 교회. 금년에 10년째입니다. 10년째. 월세만 30만 불을 줬어요. 그리고요, 돈이 없잖아요. 헌금 들어오면 예배당 꾸미고, 헌금 들어오면 교육관 꾸미고, 헌금 들어오면 피아노 한 대 사고, 헌금 들어오면 음향기기 하고, 아, 이렇게 해서 교회가 훌륭하게 갖춰졌고요. 지표고사도 받아가지고 이제 명실상부한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 자리는 지표고사가 안 나온다고 모든 교찬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여기는 지표고사 안 나옵니다. 한인교회 목사들이 지표고사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1년간 베트남 한인교회에서 집사들에게 광고합니다. 지구촌 사생명교회 가서 오늘 월요일날 기도회 하는데 기도할 사람 오시고 그러면 베트남도 사업이 다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안 되고 죽겠는 사람들 한 10명 좀 따라와요. 그럼 월요일마다 그냥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요. 한 6개월 기도했는데요. 호지민 종교성 종교공원이 만나지요. 단둘이 만났어요. 그때 뭐라 하냐면, 목사님, 지구조 사생명교회 지표하고서 해드릴게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그래요. 할렐루야. 네. 모든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니까 종교공원 마음으로 움직여서 그분이 1년 만에 지표가서를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자, 다음 또 사진 봅시다. 네, 성경 공부하는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 네, 남사공 한인교회를 또 개척했다가 한바울 목사하고 황 목사님 한바울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공동으로 개척했다 한바울 목사님 주세요. 저 교회는. 그래서 제가 손을 띄었지요. 네, 또 다른 사진. 자, 이게 우리 베트남 연합친예 신학교예요. 자, 선교팀으로 왔던 목사님들이 신성교사님 여기 제일 시급한 게 신학교입니다. 신학을 안 가르치니까 지하교회 주의종들이 성도들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목사님 헌금 좀 보내세요. 그래서 3,500불이 와서 2003년도 9월 달에 신학교를 시작했는데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어요. 경찰 때문에 강의 못한 날도 있고 입학식 첫 번째 입학식 하는 날 경찰 6명이 쳐들어와가지고 안 가요. 그래서 신학생 25명 갖고 속으로 기도하다가 쪽지가 밖에서 들어왔어요. 선교사님 뒷문으로 뛰세요. 그래서 뒷문으로 도망가가지고 그렇게 시작한 신학교가 지금 이제 160명 졸업을 시키고 18기를 신입생을 뽑아서 신학생이 60명 대학원생이 10명이 있고요. 매월 한 4,000불씩 이제 신학생들을 먹이고 교통비 주고 통역비 주고 운영비 쓰고 이렇게 해서 신학교 건물 이제 우리 건물 5년 계약한 신학교 건물입니다. 이제 모습이 괜찮죠 여러분? 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뭐. 모습이 괜찮지요? 예, 뭐 공산주의 나라에 저 정도 신학교면은 괜찮은 겁니다. 그래도 네, 또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 우리 이제 입학식 하는 사진이고요. 또 다음 사진. 네, 공부하는 사진입니다. 아까 저 연세 많은 목사님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책을 주실 줄은 믿어요. 강의하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강의하러 오셔서 우리 신학생들 강의하면 열심히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을 때 공산주의 나라는 외국 사람이 베트남 사람에게 복음을 못 전해요. 그래서 제가 애초에 가서 기도해보니까 신학교를 해라. 그래서 베트남 소명인들을 모아서 4년간 열심히 공부시켜가지고 이제 보내서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되면 예배당을 지어주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새 120개가 됐어요. 김용천 목사님이 지은 교회가 120번째 교회야. 판당의 북허우 교회.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오고 그래서 못 짓는데 지금도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두 개 교회가 있어요. 우리 이회 졸업생들인데 흐몽족 교회. 목사님 예배당 좀 줘주세요. 그래? 얼마나 부흥됐어? 500명 부흥돼가지고 한 50명은 예배당도 못 들어가고 밖에서 팔짱 끼고 서있다가 안 돼. 그래서 제가 기도 중이에요. 지금 코로나지만 역사할 줄로 믿어요. 아멘.
5만불이면은 5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5만불. 그 한국도 6천만원이잖아요. 여러분 그 돈 갖고 교회 지어요 못 지어요? 한국이나 미국에 어림도 없지요. 베트남도 물가가 급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몇 개 교회 지을 곳이 또 많이 있어요.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신학생들 공부하는 사진이고요. 자, 공부하는 사진 또 돌려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한국 데려가서 8명을 목사 안수를 줬어요. 1회 졸업생들 중심으로. 그래서 금년부터는,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목사 안수를 줘요. 이제 쭉 교회 다니면서 이제 목사 안수 줄 만한 후배들에게 목사 안수식을 스스로 하게끔 이제 제가 다 해준 거죠. 8명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다음 사진. 네, 어느 목사님은 저렇게 티셔츠를 만들어 갖고 오셔서 가입 끝나고 싹 입히고 또 사진 찍었는데 사진이 괜찮지요? 네. 다음 사진. 자, 이 사진은 뭐 같아요? 돼지요? 염소에 염소. 여러분, 염소 아세요? 자, 이제 불 좀 켜세요. 네. 자, 저건 소지요? 소, 염소. 아, 요거 양입니다, 양. 목사님 진교에 제가 양을 20마리 사줬다가 지금 염소를 또 10마리 사줬어요. 양은 한번 길러서 팔고 염소 10마리 사줬어요. 자, 미국에, 자, 달라스에 파크시티 교회라고 3,000명 모이는 교회 부목사가 캄보디아에 수십만 불 헌금했어요. 캄보디아 젊은 선교사에게. 근데 이분이 캄보디아로 갔다가 그 선교사에게 헌금 주고 그냥 한국으로 거쳐서 미국으로 옮기잖아요. 꼭 올 때마다 베트남으로 와요. 저한테 와가지고 캄보디아에 자기들이 몇십만 불 헌금했다고 자랑을 해요. 근데 제가, 저도 목사고 선교사지만 저도 돈이 엄청 필요한데 속이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제가 속이 좀 상해요. 저도 돈이 더, 신학교 운영하는데 돈이 너무 필요한데, 아, 그 미국 목사가 베트남에 돈, 캄보디아에 돈 선교금 준 걸 자랑하니까 제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니, 그 자랑할 게 뭐 있어? 나는 일불도 안 주면서 왜 꼭 베트남에 가서 나를 만나고 캄보디아를 갈까? 한 5년간 그러더니요, 이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신성교사님, 내가 한국 교회 가서, 아, 한국 목사 보내서 그 당신 사역을 리서치 하겠다. 그래서 윤유정 목사님 온 거예요. 와서 이분이 두 주간 이제 한인교에서 설계하고 신학교에서 특강하고 교회당 건축한테 둘러보고 그랬어요. 그러자 미국 목사가 왔어요. 그 미국 목사 똑같이 한인교 설계하고 신학교 가서 특강하고 이제 교회 건축한테 가보니까 돌판이 다 붙어 있거든요. 그 미국 목사가 이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가더니 한 달 만에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우리가 소조 선교회를 만들어 갖고 있는데 우리 선교회에서 베트남 신학교를 3년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 그래가지고 제가 15만 불쯤 받았어요. 15만 불. 한 4, 5년간은 신학교 운영하는데 걱정이 없었어요. 헌금이 계속 오니까. 근데 이분이 만나면, 선교사님, 신학교를 어떻게 잘 지킬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또 늘 그렇잖아요. 합리적인 거를 계획을 세워서 기도하고 발전적으로 나가라 그 뜻이지요. 근데 제가 대답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새우 양식장을 하는 게 좋을까? 커피 농장을 하면 좋을까? 근데 그건 안 되거든. 그 돈이 안 돼. 그리고 제가 가진 게 워낙 없어. 내가 뭐 5만 불, 10만 불이라도 있으면 그걸 기본 자금으로 해서 뭘 어떻게 해보겠는데 지금 워낙 없으니까 그분이 물으면 제가 대답을 못해. 근데 몇 년 전에 달라스를 또 왔는데 그 목사님 만나야 돼. 그러면 그분이 또 물어볼 거예요. 신성교사님, 신학교 자립할 계획이 있습니까? 어우, 밤에 잠이 안 와요. 윤여중 목사님 댁에서.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잠이 안 오면 뭐 하겠습니까?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염소 그래요. 염소. 제가 두 번째 성령 음성 듣는 거예요. 신여로 네가 가냐 내가 가지, 네가 가냐 내가. 근데 염소 그래요. 염소. 아무도 없는데 누가 염소 그랬지? 아, 그래서 인터넷에 염소 찾아봤어요. 딱 찾았더니 첫째
번식력과 생존력이 강하다. 두 번째, 풀만 먹고 자란다. 세 번째, 베트남은 대도시 빼놓고 다 풀밭이. 네 번째, 베트남의 염소고깃집이 다 널려 있어서 판로에 걱정이 없다. 네 가지를 얼른 적었어요. 그리고 이제 윤여중 목사님한테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미국 목사에게 딱 줬어요. 식사하기 전에. 그때 이분이 딱 보더니 굿아이디어, 미셔너리 신 열심히 해보세요. 우리가 기도할게요. 그래서 염소를 10마리씩 사주기 시작해가지고 목장을 21개를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21개.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 북경 쪽에는 늪지대가 많아. 거기는 또 염소를 못 키우는데 거기는 물소를 사달라 그래. 그래서 물소를 15마리 사줬어요. 그래서 어쨌든 목장이 21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야구 프로젝트를 왜 하느냐? 자, 선교사가 하던 신학교가 선교사가 유고되거나 은퇴하면 대개는 문 닫습니다. 우리 신학교도 방법이 없어요. 제가 없으면 안 돼요. 한 달에 4천 불씩 어떻게 선교사가 이렇게 해서 학교에다 투자를 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호서대학재단에 6년간 일했어요. 그때 천문한 목사님도 그 호서대학과 관계된 출판사에 직원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참으란 목사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 신학한다 그러고 목사 됐다 그러고. 근데 30년 만에 페이스북에서 딱 참으란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서럽게 알게 된 거예요. 아 근데 또 세한장로교회를 출석하신대. 세상이 이렇게 넓고 좁아요. 그래서 얼마나 반갑게 만나는지 몰라요. 우리 참으란 목사님하고. 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내가 야곱 프로젝트 목장을 50개를 만들어서 그럼 한 10만 불 투자하는 게 되거든요. 2, 3년 후면은 30만 불이 돼. 여러분 염소는요 초태생은 1.5배를 낳아요. 두 번째부터는 한 마리에서 여섯 마리 사이를 낳아요. 그러면요 10마리 사줄 때 암컷 9마리 수컷 한 마리 사줘요. 그럼 저희들끼리 다 이렇게 해가지고 새끼를 낳는데 5개월 만에 뭐 스물 몇 마리, 5개월 지나면 50마리 막 늘어나요. 그러면 이제 10마리 사준 건 제 거고 새끼로 나는 건 키우는 사람하고 저하고 50대 50으로 나누는 거예요. 각서 쓰고 계약서 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신학교 출신들이 목사님 빨리 소 사주세요, 염소 사주세요 난리가 났어요. 자기들이 이제 열심히 키워서 교단을 만들고 신학교 세우는데 자기들도 이익을 감당해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50개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면 내가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기도 안 하면 내 책임,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100불의 후원금도 없어요. 근데 저희는 돈이 없으면 기도하자 기도해요. 그 하나님이 반드시 사람을 붙이시고 물질을 보내시고 그래서 20년 사역을 했어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한 게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신 거 지금도 그냥 뭐든지 문제 생기면 무조건 기도합니다. 무조건. 자 오늘 느헤미야 기도에 목사님들 많이 오셨는데 다음번 모일 때는 교회 대표들 좀 데리고 오시길 바라요. 네? 여성교회장, 남성교회장, 청년부회장. 근데 이 기도운동이 신도들의 성도들에게도 확산이 돼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한국은요 다 무너졌어요. 오산일이 기도원 책임자가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기도원에 사람들이 안 와가지고 지하에서 요만큼 모였다가 헤어지고 관리비도 안 나와요. 한월산 기도원 옛날에 무너졌어요. 강남김수 기도원 사람들 가지도 않아요. 양수리수에 건 마찬가지. 갈매산 기도원은 시내가 가까우니까 조금 모여요. 근데 옛날 같지 않아요. 한국 기독교가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영향력 있는 곳 했더니 22번째래요 한국 기독교가.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
정부에서 코로나라고 예배드리지 마세요. 그럼 목사님들이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사님들이 순종해야 돼요? 어느 한국교총회장이 대통령 오고 회의하는데 그 목사님 말 잘했어. 대통령이시오. 교회에다 명령하지 마세요. 교회에다가. 무슨 교회에다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아니 주의 종들하고 만나서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해야지. 무슨 교회에 명령서를 내고 행정명령을 때리고 성도들이 몰며 벌금을 때리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그 목사님 그렇게 아이고 제가 속이 다 시원했어요. 예배를 계속 드린 교회는 몇 개 안 돼. 저 뭐 은평구에 뭐 심화범 목사인가 뭐 저 세계로 교회 부산 쪽에 어느 강당에 있는 목사든가 그분들 있고 제가 아주 속이 터져요. 아니 예배를 대통령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해. 국가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해. 이게 뭡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예배인데 잡아가나. 목사님들이 그래야지. 나 잡아가 예배 드려야지. 계속 드려야지. 동의하시고 나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인데 인본주의를 따라가고 좌파가 다 흔들고 전부 빨갱이고 정말 대통령 잘 뽑아야죠. 정말 대통령 잘 뽑아야 됩니다. 근데 미국도 좀 이상하대. 우리 손녀딸이 중학생인데 학교에서 뭐 틱톡으로 이상한 거를 학생들이 돌려본대. 교회 학교의 시설물을 파괴하자, 어느 선생님 칼로 찌르자 이런 거를 애들이 킥킥대고 보고 동성애자들을 인정하라 그리고 학교에서.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뒤집어지더라고. 이 학교에 우리 애들 보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학교가 다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미국 교회들도 제가 겨보니까 야성이 다 빠졌어요. 영성이 없어요. 많이 안 모여요. 에? 인간들은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유익이에요. 어려워야 돼. 지금 한국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목사님들 존경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한국이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들이 깨어야 돼. 기도운동을 하고 말씀보기운동을 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불법에는 목숨을 내놓고 저항을 하고 이래야죠. 전부 정부에 약점 잡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대형교회들도 그냥 전부 예수맨이 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사도바울이 수많은 교회 세웠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근데 제가 이미그레이션에 한번 끌려가고 남부경찰총국에 한번 끌려갔어요. 이미그레이션 끌려갔을 때는 예배당 34개 줬을 때 이미그레이션 그래요. 당신은 그러다가 비자 못 받는다고 교회당 짓지 말래요. 아주 그때 그런데 잘 끝났어요. 높은 경찰청에서 초대장이 왔어요. 이 초대장은 정말 기분 나쁜 거예요. 일주일간 밥맛이 없었어요. 그때 가야지 어떻게 해요. 갔어요. 통역 데리고 갔어요. 이런 테이블에 물병 두 개 딱 놓고 별 여러 개 단 두 사람이 눈이 위로 쭉 찢어져가지고 아주 인상도 더럽게 생겼어. 경찰 두 명이 딱 있는데 제가 이제 통역으로 가가지고 한 5분간 기도했어요. 제 아내는 집에서 기도하고 제가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베트남 사역이 이제 마무리 되나 보다. 추방당하면 북인도로 가자. 북인도. 북인도 진짜 예수 믿으면 죽이거든요. 네? 그래 가자. 그리고 이제 막상 가가지고 기도 5분 딱 하고 났더니 경찰이 그래요. 여기 끌려와가지고 기도한 사람이 없는데 당신은 진짜 목사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기도하니까 이미 인정받았지요. 그러니까 한국 목사님 이름을 딱 써가지고 정일영 목사 압니까? 그래요? 그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증거 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제가 모른다 그러면 이거 목사가 양심 물량이구나. 그럼 저한테 막대한다고요. 아이고 잘한다고. 베트남 몇 번 왔다 갔다고. 세 명을 물어보더라고요. 잘한다고요. 그랬더니 제가 신학교하고 교회당 증거를 딱 보이면서 목사님 이거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당신은 한인교회 하라고 비자를 준 거지 저 신학교하고 교회당지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이거 계속 할 것 같으면 오늘 저녁에 바로 한국으로 가시든가 안 할 거면 여기 각서에 사인을 하세요 그래요. 근데 제가 순간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사인을 했어요. 안 하겠다고. 근데 경찰이 그 높은 경찰이 그래요. 왜 그러는지 아시죠? 모르겠는데요. 기독교가 복되면 사회주의와 같이 못 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독교가 복되면 사회주의와 못 간대요. 이거 왜 그래요? 사회주의 헌법에 종교가 없어요. 영의 세계를 인정하는 프롤레티아 유물러 유물사관 공산주의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붕대면 사회주의에 같이 못 가니까 절대 선교를 하지 마시고 한인교만 하세요. 제가 그래서 사인하고 몇 년간 못 다녔어요. 근데 한 3년 전에 신학교 강의하는데 통역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경찰이 왔어요. 그죠? 순간 가슴이 철렁해요. 결국 그 신학교를 제거하는 걸 알잖아요. 경찰들이. 그래서 목양지에서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 주세요. 신현우 너 몇 살이야? 네 몇 살이죠? 야 지금 베트남 떠나면 무슨 문제 있어? 무슨 비련 있어? 아무것도 없지요. 아 그러면 배짱껏 해. 그래서 그렇지요? 알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시골에도 가고 규전에도 가고 안케도 가고 이제 막 갑니다. 왜? 추방당하면 좋다 이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공안들이 저를 신문하고 각서 받고 그랬잖아요. 제가 심장이 망가져가지고 이제 아주 위급한 상황이 왔어요. 베트남 병원은 정상이래요. 죽어도 몰라 베트남 병원은. 근데 한국을 가야 되는데 저를 신문한 그 책임자가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 갔더니 목사님 심장이 아프시다면서요. 어떻게 알았어? 그 걔들은 정보망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 가시면 들어올 수 없어요. 불가능해? 했더니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방법이 있다는 거구나. 나 한국에 가서 수술하고 올 테니까 좀 도와줘. 그래서 수술 끝나고 연락했더니 특별 입국 허가서를 해줘서 제가 베트남에 들어갔어. 이번에도 못 나오는 거예요. 제가 또 그 높은 경찰에 연락했어요. 내가 여기 또 안 좋아. 병원 가야 돼. 좀 도와줘. 그랬더니 목사님 다녀오시고 병원 치료 끝나면 연락하세요. 특별 입국 허가서 해줄게요. 베트남에 지금 200명의 선교사 30개 한인교 목사들이 자, 뭐 사모님이 이빨이가 아프고 어디 아프고 힘든데 한국을 못 나오고 있습니다. 저를 부러워하는 거죠. 신목사님 누가 뒤를 봐주길래 한국도 가고 미국도 가고 이렇게 잘 들어오셔. 그 제가 있는 대로 얘기했어요. 그 공안이 봐주는 거야. 늘 여러분도 해봐.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을 핍박하던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동역자도 붙여주시잖아요. 그죠? 아굴라 브루시길라 티모데 디도 에바브로디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공안들이 저를 핍박도 하고 감시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어려울 때 또 제가 한국 가게 문도 열어주고 특별히 꼭 허가서를 해보내서 베트남에 들어가기도 해주고 공항에서 딱 보더니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집사람하고 아주 딱 들어가서 이제 베트남에 들어가서 또 몇 개월 있다가 제가 아파서 또 왔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이 기도회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다 들으세요. 제가 20년간 기도로 모든 사역을 이루어 왔어요. 앞으로도 저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니까 교회당 짓게 되고 기도하다 보니까 또 선교적인 사역이 열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야구 프로젝트를 하게 하시고 제가 이제 법인체를 만들어서 신학교가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해놓고 은퇴하려고 해요. 제가 저 호서대학 재단도 있어봤지만 연세대학교 그러면 학교법인 연세학원 위에 연세대학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국립대학이 아니면 전부 학교법인이 있어요. 법인이 있어야 학교가 딱 쓰는 거예요. 이화여자대학교 그러면 학교법인 이화학원
뭐 영등포 쪽에 극장, 저기 서울역 앞에 연세 빌딩은 연세대학교 재산, 이런 게 많이 있어야 학교가 잘 발전하고 인류학교가 되거든요. 그 우리 신학교도 제가 학교 범위를 만들어서 수익구조를 만들어서 한 달에 5천 번씩 학교로 자동으로 돈이 들어가면 학교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것까지 다 해놓고 향후 5, 6년 후에 은퇴하려고 합니다. 제가 은퇴하고 미국에 오면 목사님들 자주 뵐게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교제도 하시고 베트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이제 힘 닿는 대로 베트남 또 가야죠. 가서 선교연지 보고 신학교가 잘 굴러가는지 보고 또 와야죠. 이제 그렇게 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뭐 이렇게 단순하게 기도응답 받은 거 하려면 한두 것도 없어요. 며칠 해도 못합니다. 그러나 20년을 후원계 없고 단돈 100% 없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셔서 그 사역을 이렇게 이룩한 것을 보면 느헤미야 기도해야말로 목사님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내년도 3월 5일인가요? 3월 9일 대통령 선거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베트남 돌아가서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